Yeah! Woo! 화끈한 노래였어요. Rage Against the Machine의 People of the Sun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의 뮤직하이 김영준이에요. 여러분 반가워요. 지금 보라랑 함께하고 있죠. 보라돌이. 자, 여러분 오프닝에서 제가 이런 얘기 왜 했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 척 보면 척이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되게 싫지 않아요?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 뭘 보고 언제 날 어떻게 알았다고.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날 잘 모르는데 사실.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 조금 싫은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뭐 독심술학원 다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다 아는 마냥 뭐 김영준 뭐 그러니까 너 그렇지? 딱 보면 딱이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밉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면서. 근데 사실 저도 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남들이 제 얘기하는 거 그렇게 기분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가 경험한 거 그게 다인 줄 알고 딱 그거 안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내뱉는 사람들 조금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그냥 내 자신도 혹시 그랬던 적 없는지 고민도 해보시고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 오늘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남들 보고 조금 에이 저 지금 좀 그러니까 네 그럼 되겠지 이렇게 속단하고 판단한 적이 꽤 있거든요. 오늘 저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미화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반성하신 분 계시죠? 우리 함께 합시다. 반성? 따르따르따르따르! 이건 반성이 아니라 뭔 찬성이야. 자, 마무리인들 아름답게. Beautiful life. 자, 김영진의 뮤직하이 맞고요. 여러분이 하실 일 있습니다. 간만에 또 보는 라디오 하니까 제가 메이크업을요. 사실 오늘 저녁 6시에 봤고요. 집에서 조금 쉬다 왔어요. 오면서 살짝 피곤했는데 역시 보라 함께 하니까 생방송을 함께 하니까 기분이 업되고 잠이 확 깨네요. 김영진의 뮤직하이. 자, 오늘도 역시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 열어놓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사실 오늘 제가 홍보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가는 거야. 자, 문자 길어지면 MMS로 넘어갑니다. 이건 한 건당 100원에 이용료 나간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오늘따라 목소리가 나긋나긋하네요. 나른나른하고 섹시한데? 좋아. 갑시다. 자, 우리 준건형 역시 밖에서 예 그냥 예 별말 안 할게요. 날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난 준건형 사랑해요. 미화적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문자 좀 소개할까요? 문자 몇 개 와 있는데요. 오늘 많이 좀 보내주세요. 먼저 4159. 오늘 오프닝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난 왜 이 노래 모르겠지?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0511. 준 DJ 오늘은 D-Day 100일입니다. 바로 수능 D-Day죠. 벌써 검색 포털 사이트고 어디고 수능 100일이라고 뜨네요. 내일 후배들도 응원 온다고 하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부담! 라고 보내셨어요. 벌써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구나.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알죠? Fire! 얼마 안 남았다. 힘냅시다. 하나 더 볼까요? 혜선. 오빠 이제 수능 100일 남았어요. 끝까지 힘낼 수 있게 혜선아 힘내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 했다. 혜선씨 힘내요. 혹시 구혜선씨 아닌가요? 자, 여기 3338. 서울을 나왔어요. 옆에서 사촌 애기들 자고 있어서 조용조용히 듣고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조용히 제가 얘기할까요? 오케이. 애기들 깨지 않게 조심조심. 오케이. 봐라. 하나 더 볼게요. 2501. 준 DJ, 며칠 뒤에 아빠 생신이신데 생신 선물로 뭘 드리면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려도 되죠. 저는 아버지들 생신 선물 드릴 때 와이셔츠나 이 넥타이 같은 거
그치, 멋있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면 구두. 남자들의 필수품이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넥타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네요. 중성. 자, 노래 듣고 와서요. 이제 우리 코너 한번 해봐야죠. 시 한잔 하실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죠. 토이 그리고 이재영이 함께한 뜨거운 안녕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요, 4789님의 신청곡이고요. 그리고 한 곡 더 있네요. 마돈나 그리고 저스틴 팀벌라이크 4 minutes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곡은요, 0829님의 신청곡이네요. 고고!